안녕하세요. 다양한 화장품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할 뷰티 도스트 이송윤입니다. 이곳은 최초 최고의 기술을 꽃피우는 미주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창립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품질 제일주의인데요. 바로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곳 미지움은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감성이 연결과 소통으로 확장되는 공간으로 아모레퍼시픽의 혁신적인 연구가 협업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산되는 곳으로 사람, 자연, 주변 환경까지 모두 어우러지도록 지어졌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 피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이죠. 피부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좋지 않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외선은 일광 화상을 비롯 홍반, 노화 등의 피부에 영향을 미쳐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피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크림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뷰티 히스토리 3편, 자외선 차단편 함께 알아보시죠. 예로부터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의복으로 몸을 가리고 베일 및 챙이 넓은 모자를 썼으며 우산을 사용했다는 기록들. 이 쌀겨 추출물과 자스민, 그리고 올리브유를 가지고 햇볕으로부터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선조들의 관리 방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후한서를 보면 이 고조선 우루비는 돼지기름을 몸에 발라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았다는 기록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바르게 되는 자외선 차단제. 한국의 최초 자외선 차단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1959년 출시된 아모레퍼시픽의 ABC 파라솔 크림입니다. 파라솔이 필요 없는 햇볕에 타지 않는 약용 크림으로 햇볕에 살결이 타기 전에 바르라고 안내했는데요. 이 파라솔 크림 개발을 앞두고 제조 허가 신청을 할 때 당시 보사부 담당 공무원들이 선크림에 대한 이해가 없어 선크림이 무엇인지 이 선크림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리로 자세히 써내려간 내용을 보니 그 당시의 연구원분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탄생하게 된 ABC 파라솔 크림.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 상품인 거죠. 이처럼 최초의 선크림인 ABC 파라솔 크림을 출시한 이후 아모레 하이톤 라인으로 땀과 물에 강한 팩트 화인K, 약한 피부, 지성들이 사용하기 좋은 산뜻한 타입의 파라솔 로션, 여름 외출 시 사용하는 파라솔 크림, 그리고 태닝용 파라솔 오일 등으로 종류를 확대하여 선보였습니다. 그럼 그때의 영상 광고 잠깐 보실까요? 아모레 하이톤 파라솔 오일은 자외선으로부터 당신의 피부를 보호해드립니다. 아모레 하이톤 파라솔 오일. 여름철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를 보호해주며 검게 타는 것을 방지하는 아모레 타미나 파라솔 크림. 76년 오라 태양의 품으로 캠페인, 그리고 78년 아모레 미보라 여름 캠페인 태양을 즐기자 써니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을 선보였고 이 바캉스 가이드도 함께 제공하였는데요. 이때 해변가에 아모레 미용 상담실을 설치하여 여름 피부 관리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특히 바닷가에서 사용하는 비치백을 처음으로 만들어 유행을 선도했다고 합니다. 79년 태양이 머무는 곳에, 80년 태양이여 멈춰라 선쿨, 81년 피부가 여름을 느낄 때 등으로 지속적인 여름 캠페인을 진행하며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자외선 차단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렸죠. 1980년 5월 22일 약업신문 기사를 보면 이 80년에 출시한 선쿨 제품부터 자외선 차단 지수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외선 차단 지수 도입을 아모레퍼시픽에서 했다는 기록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표기는 유럽에서 50년대에 도입, 78년부터 미국에서 지수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로 자외선 차단 지수를 표기한 건 역시 참으로 앞선 시도인 거죠.
그에 이어 89년에는 탐스핀 라인으로 뷰티 어드바이스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백색 피부와 다갈색 피부 두 가지 메이크업을 연출하여 흰 피부와 건강미 넘치는 태닝 피부에 대한 연출법을 제안하였으며 91년 선크림의 기능이 단순히 자외선 차단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닌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아모레 미로 쿨라인을 출시하였고 하이테크 자외선 차단 메이크업 미로 썬베일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미백 라인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여름을 위한 선크림이 아닌 사계절 사용해야 한다는 미용법을 널리 알리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데요. 자사의 점유율은 48.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를 이어 1998년에는 오늘의 자외선 지수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태평양 홈페이지에 피부 보호 대책을 띄어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선크림 선두 주자인 헤라 썬메이트 크림을 2003년에 유기 무기 나노 복합체 기술을 활용하여 출시했고 이후 피부에 자극을 줄이는 유기농 성분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로 이니스프리에서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덧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선쿠션을 선보였으며 촉촉하고 시원한 수분 가득한 물방울 감촉의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미백, 주름, 트러블 개선 효과까지 있는 멀티기능성 자외선 차단제가 등장하며 선크림 시장을 선두해 나갑니다.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한 결과 2009년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2015년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세대 인류 상품이란 세대 인류 상품 및 생산 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안에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에 진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음. 세계 인류 상품 선정 기준은 해당 상품 생산액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및 5% 이상인 제품 중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세계인류상품발전심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죠? 그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하기 위해 혁신적 첨단 기술을 제품에 꾸준히 적용하였는데요. 특히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초의 분체 입자를 이용한 유화기술을 선크림 제형에 도입한 이 라네즈 썬블록 하이라이팅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 스포츠 전문 선케어 브랜드 아울런을 런칭하였는데요. 극단의 스포츠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술로 스포츠 종목별 최적화된 선케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선케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2018년에는 자외선 차단은 기본, 이제 휴대전화의 블루라이트까지 차단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제품으로 출시하였으며 2019년은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안티폴루션과 피부톤을 화사하게 해주는 토너 플루이드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2020년 프리메라에서는 리프세이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호초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특정 자외선 차단 성분과 옥티녹사이트 대신 논 나노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인 징크옥사이트 성분을 담아 피부와 함께 해양 환경까지 생각하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무기자차제 기술을 최초로 선보여 앞으로 유기,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장점만을 가진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1년, 올해는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헤라에서 16년 연속 선크림 판매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썬메이트 라인을 리미티드 컬렉션으로 선보이며 명실상부 대표 선크림임을 인정받았죠. 자, 이렇게 국내 최초의 자외선 차단제 출시를 시작으로 16년 연속 선크림 판매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니 앞으로도 얼마나 멋진 제품들이 출시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역시 아모레퍼시픽의 최초 최고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다팁 지쌤과 함께 아모레퍼시픽의 자외선 차단제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끊임없는 연구로 최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아모레퍼시픽의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멋진 공간에서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뷰티 도슨트 이승윤이었습니다.